한국인들이 주로 섭취하는 탄수화물은 크게 단당류와 다당류로 나눠지는데요. 단당류는 탄수화물의 기본 단위로 분자량이 작아서 빠르게 흡수되고 지방세포에 저장되기도 쉽습니다. 아. 그런데 다당류는 단당류가 결합된 탄수화물로 분자량이 커서 흡수되는 속도가 느려지고 쉽게 배출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단당류보다는 다당류가 뭐 몸매를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 살을 빼려고 다이어트를 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거네요. 네, 맞아요. 단당류와 다당류가 어떤 식품인지 알아야 우리가 잘 선별해서 섭취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이 앞에 다양한 음식들을 예시로 준비해 보았는데요. 네. 무엇이 다당류이고 무엇이 단당류일까요? 빵은 단당류 같아요. 그렇죠? 빵. 그럼 빵은 이게 뭔가 이게 그러니까 이게 트릭이 있을 것 같은 걸 생각하기 시작하면 왠지, 굉장히 왠지 마음이 바나나는 다당류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기에 뭐 탄수화물, 당도 있고 뭐 비타민도 있고 아닌가? 내 생각에는 네. 바나나 빼고 바나나만 단당류. 왜냐하면 바나나는 혀로도 으깨진다. 쩝. 근데 나머지는 씹어야 된다. 그러니까 소화 과정이 필요한 탄수화물이고 바나나는 내가 이렇게 해도 먹을 수 있다. 아니 근데 바나나 딱딱한 거 안 드셔보셨죠? 어? 바나나 딱딱한 거 안 으깨집니다. 아니 바나나를 딱딱한 거 왜 먹어요? 바나나는 까만 점 생겼을 때 먹는 거예요. 아니 누가 점 생기 전에 먹어야 돼. 아니 까만 점 생겼을 때 먹어야 맛있다니까. 아니 그렇죠. 제가 정답을 알려드릴까요? 이 얘기야. 기획원 씨가 정답을 좀 알려주세요. 네, 제가 정확히. 네. 되게 자신 있는 얼굴이다 지금. 아 제가 이렇게 다이어트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저 단당류에는 바나나와 빵이 있습니다. 빵? 네. 그리고 다당류에는 현미와 옥수수. 아 진짜? 네. 잠깐만요. 나는 바나나는 왠지 느낌이 단당류 같은데 네. 설탕을 녹여서 엉겨놓은 달고나되기 직전 맛. 그런 느낌이네요. 그치? 이렇게 약간 이게 흐물흐물하게. 근데 빵이? 그렇다고? 저는 빵은 단당류인 줄 알아요. 왜냐면 밀가루라. 아! 그렇죠. 그러고 알고 있는데 선생님 이게 맞나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단당류에는 바나나와 빵이 있고요. 네. 다당류에 현미와 옥수수 이렇게 분류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니 저는 다른 건 다 이해가 되는데 바나나는 솔직히 다이어트 할 때 많이 먹거든요. 맞아. 그렇죠. 닭가슴살과 함께 가는 바나나. 바나나. 그러니까 다이어트 할 때 빵은 안 먹지만 바나나는 잘 먹지 않아요. 그냥 바나나 하나 먹었어 이렇게. 바나나는 단당류의 일종인 과당과 포도당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네. 다이어트를 하신다고 바나나로 끼니를 때우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제가 만나는 환자분들도 다이어트를 하신다고 바나나를 드시는데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한두 개만 드시는 게 아니라 서너 개씩 드시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바나나는 단당류이면서도 칼로리가 높은 편이에요. 아. 그래서 그렇게 되면 체중이 늘어나기가 쉽습니다. 하여간 뭐 길건 씨가 확실하게 그걸 좀 알고 계시네요. 네, 어쨌거나. 네, 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길건 씨를 요요 예방 멘토로 저희가 모신 거거든요. 거잖아요. 네. 네. 오늘 완전히 요요 없는 체중 관리 비결을 좀 알려주신다고요. 아니 장 건강만 잘 지켜도 이렇게 체중 관리가 쉬워진다라는 걸 저도 이제 유지를 하면서 알게 됐고요. 네. 잘못된 다이어트로 건강을 망가뜨려서 쓰러진 적도 있었지만 그래도 좀 장 건강을 지키면서 체질이 개선되면서 이렇게 유지를 쭉 할 수 있었던 되게 좋은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네. 요요 걱정 없이.